뒤를 돌아세요. 네, 완전히 뒤를 돌아주시고 손은 위로 만세를 해주신 상태에서 엄지가 뒤를 보게 주먹 가볍게 주시고 따봉을 해주세요. 그리고 팔꿈치는 최대한 펴주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귀랑 어깨랑 자꾸 가까워지지 않게 아래로 최대한 멀어지게 두신 상태에서 최대한 허리를 펴고 반듯하게 앉으신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여기서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두신 상태로 뒤로 가볍게 한번 좀 밀어보도록 할게요. 쭉 밀었을 때 이때 자극은 날개뼈 아래쪽에서 좀 느끼시면 운동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돌아갔다가 총 5초를 유지를 하실 거고요. 총 12번 반복을 하실 건데 이때 갔다가 돌아왔을 때 몸보다 앞으로 빼지 마시고요. 귀 옆에다가 딱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다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밀어놓고 최대한 많이 밀고 호흡은 편안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왔다가 다시 둘, 둘, 셋, 넷, 다섯, 돌아오고 다시 셋, 좀더 밀어줄게요. 둘, 셋, 넷, 다섯, 돌아갔다가 마지막 여섯, 밀고 자 어깨 으쓱하지 않게 둘, 셋, 넷, 다섯, 자손 내리시고요. 자 요거 하실 때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내가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 만큼만 움직여 주시면서 등에 그냥 힘을 준다라고 느끼시면 가장 좋습니다. 손은 위로 만세하시고요. 손바닥은 정면을 보시게 둔 상태에서 팔은 귀보다 더 뒤로 빼시고 팔꿈치 옆으로 구부려 주세요. 네. 여기서 가슴을 최대한 활짝 펴시고요. 손이 항상 팔꿈치보다 더 뒤로 가지 않게 최대한 많이 밀어내 주세요. 네, 이 상태로 날개뼈 뒤로 꽉 모아서 쪼아 주시고 머리를 앞뒤로 수평으로 움직여 보실 건데요. 고개를 숙이거나 들지 않게 요것만 신경 써 주시면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턱만 앞으로 밀면서 쭉 나가 줄 거예요. 더 멀리 나갔다가 뒤로 많이 들어오세요. 더 많이. 네, 요렇게. 자, 뒤로 눕지 않게 고개 세우시고요. 3세트 정도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날개뼈 딱 모아주시고, 힘꽉 주신 상태에서 턱만 앞으로 쭉 나갔다가 돌아오세요. 스탑. 자, 힘꽉 주시고요. 3, 2, 1. 다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자, 턱을 밀어 넣으세요. 턱을 뒤로, 뒤로, 뒤로. 제 손을 꾹 누른다는 느낌으로 오세요. 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더 갔다가, 자, 날개뼈 꽉 조이시고요. 여기 어깨 뒤로 더. 네, 다시 돌아오고, 꾹 누른 상태에서 3, 2, 1. 지금처럼 움직일 때 내가 목이 움직이는 게 많이 어색하시거나 등에 힘을 유지하는 게 어색하신 분들은 고개를 움직이면서 몸이 계속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목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니까요.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등을 조이는 것보다는 목을 앞뒤로 넣었다가 빼줬다가 움직인다는 거 요것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잘안 된다고 너무 당황해 하지 마시고요.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충분히 부드러워지니까요. 날개뼈 뒤로 최대한 모으시고 자 어깨 뒤로 꽉 조이신 상태에서 턱만 앞으로 그대로 밀어내세요. 멀리 밀 겁니다. 거북이가 쭉 빼듯이 다시 한번더 뒤로 쭉 집어넣을 거예요. 고개 살짝 들고 몸 움직이지 않게 더 밀어 넣으세요. 뒤로 뒤로 뒤로. 네, 다시 앞으로 밀고 둘. 쭉, 자, 날개뼈 뒤로 모으세요. 몸 따라가지 않게 바짝 모으시고 다시 당겨 오세요. 뒤로, 좋아요.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셋. 좋습니다. 뒤로 더 밀어 넣어 볼게요. 네, 턱 살짝 당기시고요. 네, 정면 계속 보세요. 다시 출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넷. 자, 턱 살짝 당기시고요. 정면 완벽하게 보신 상태로 다시 다섯. 돌아오고, 자, 살짝 정면 보시고요. 정면 보세요. 네, 턱 당기시고. 오케이, 좋습니다. 힘 빼시고요. 자, 손 내리셔도 돼요. 자, 요 동작을 하시면서 등을 모으기 힘들거나 머리를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들은 요 동작을 앞에 먼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시는데 머리 뒤로 깍지를 이렇게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깍지 끼시고요. 이 상태로 머리로 손을 살짝 눌러놓고 팔꿈치를 최대한 뒤로 많이 밀어서 날개뼈를 꽉 붙여주세요. 다시 풀었다가 이렇게 꽉 조였을 때 한두 번 정도는 조금 유지를 했다가 둘 돌아오고 네, 이렇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 날개뼈 뒤로 꽉 조이시고요. 하나 둘 돌아갔다가 다시 밀세요. 둘둘 돌아갔다가 저희가 지금 이 동작을 할때 힘이 잘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은 허리를 자꾸 꺾으려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항상 배는 살짝 당겨주시고 가슴 활짝 펴신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모아줄게요. 몸이 앞으로 나오지 않게 유지하시고요. 네, 일곱, 돌아오고, 아홉, 돌아오고, 자, 열, 자, 꽉 조이시고요. 절고는 조금 더 길게 있을게요. 3, 2, 1, 뒤로 더 모으세요. 더, 더, 뒤로 더.
풀고 오셨습니다. 자, 손 내리신 상태에서 네. 자, 이번에는 목 자체에 힘을 좀 써보도록 할 건데요. 머리 뒤로 깍지 끼셔서 똑같이 되시고 팔꿈치는 앞으로 좀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과 머리가 서로 맞닿는 힘을 같이 쓰도록 할 거고요. 턱이 너무 강하게 당겨지지 않게 살짝 턱을 좀 더 드신 상태에서 손을 머리로 한번 밀어 볼게요. 그리고 머리는 손을 같이 미세요. 이 상태로 자, 7초 유지할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힘 빼셨다가요. 자, 요렇게 지금 잠깐 해보시면서 느끼셨던 것처럼 이 목 뒤쪽으로 힘을 많이 느끼셔야 되고요. 얘를 민다고 했을 때 턱을 너무 강하게 당겨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일자로 뒤로 밀어 넣는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 같이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셨다가 다시 자 자꾸 앞으로 쏠리지 않게 자 반듯하게 잘 앉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밀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셨다가 다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돌아오고 다시 자 고개 드세요. 네, 힘만 빼셔야 되고 고개를 떨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자 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자 턱 살짝만 당기세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마지막 일곱. 밀고 자 허리 펴시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습니다. 힘 빼시고 자 손 내리시고요. 이제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북목 완화와 교정에 대한 운동을 좀 같이 스트레칭과 해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네, 그동안 혼자서 해봤는데 제가 잘 못했는지 굉장히 좀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알려주신 대로 해보니까 확실히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진 느낌이어서 앞으로 쭉 해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보신 것처럼 거북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도 분명히 변화가 있지만 이게 지속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요. 매일 꾸준히 해주시면서 목 뒤쪽과 등 쪽에 힘을 자꾸 키워주신다면은 거북목에 충분히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